힘들고 화가 났지. 배멀미나 이런 캐릭터는 내가 아닌데 왜 또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왔을까. 멀미가 시작되고선 거의 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정말 아 막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언제 육지로 가지? 언제 육지로 가지? 너무 힘들더라. 내린 다음에 계속 증상이 남아있어. 큰일 났네. 그럼 저기를 좀 계속 혼자 도와줘야겠지. 우리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칸카니카의 전통 어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개의 기둥을 이용해 두 배 사이에 직사각형 모형의 가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두리 안에 대형 그물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 준비해둔 램프로 가두리 안을 비춰 빛을 찾아오는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모이는 때를 기다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탕카니카의 전통 방식대로 밤낚시를 시작해볼까요?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계속 모으면 돼. 나중에는 이 양쪽 대를 풀겠죠. 그러면서 배끼리 뭉치면서. 끌어간다, 끌어간다. 나중에 정말만 하니까요. 그물 끌어당길 때 깨워줘요. 하나. 하나 있어? 아, 한 마리 갔다야. 이 깜발류 안 배네. 끌어올리시. 예. 끌어올리면 된다고. 하나, 둘, 셋. 와. 야, 이 큰 그물을 사람이으로 하는 거야 이게. 조금이나. 하나, 둘, 셋. 오, 없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보인다. 다 왔어, 다 왔어. 어디? 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물이. 그물을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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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밑에 그물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들이 오! 오 잡았어. 뛰어 엄청 많아. 와, 그거 뭐야? 와, 저게 맞다. 빨리 올려. 이야! 이야! 야, 왔다 왔다 왔다. 와! 이야! 이야! 야, 왔다 왔다 왔다. 와! 여기서 어떻게 잡아 이제? 겁속에 막 큰 것들이 보이고 그물이 따오르면서 물기가 없어지면서 팍팍 뛰니까 감지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야, 오늘은 먹을 수 있겠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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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는데 아,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고등어인데? 우와! 크다 크다. 우와! 고등어 나온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100마리 100마리 되지? 야, 뭐. 것도 있어. 야, 이거. 오. 우와! 어? 아니. 우와! 먼 호숫가로 나가갖고 잡았을 때는 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지. 너무 좋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야, 맞다, 맞다, 맞다. 오, 잡았다. 오, 어떻게 잡아, 이제? 많아, 많아. 많다, 많다.
같은 종류였어. 같은 종류인데 너무 크나 봐.